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혜원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일단 선물옵션 만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그래도 오늘 시장 그래도 선물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무난하게 그래도 좀 마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오늘 현물시장에서 좀 매도를 한 반면에 선물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의 좀 변동성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좀 완만하게 좀 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재부각이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캐나다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또 인상을 하면서 호주에 이어서 이제 캐나다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또 미국도 추가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좀 겹쳐지면서 네. 시장에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는데요. 그로 인해 또 다음 주에도 FOMC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좀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 동결에 좀 무게감이 좀 실리면서 전반적으로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한 하루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또 눈에 띄었고요. 특히나 네.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업종별 좀 종목별 이런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역시 지금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이제 올해 좀 턴어라운드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이 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실적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뭐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은 있었지만 또 좋은 전망이나 좋은 모멘텀들을 가진 종목들은 상승이 꽤나 많이 나왔고요. 상승률도 꽤나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자동차나 뭐 대형주, 대형 업종들은 그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1분기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 중심으로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네.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엔터 업종이 아닌가 엔터요?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엔터 주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일제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올해 이러한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여기 또 리오프닝 본격화와 함께 이러한 콘서트라든지 월드투어가 또 본격화되면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에 시장의 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래도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반기에 지금 앨범 판매량을 보게 되면 역대급 지금 신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K-POP의 글로벌화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횟수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규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와 함께 상당히 좀 대규모의 그러한 월드 투어 또 콘서트가 좀 진행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이러한 팬덤 플랫폼이 꾸준하게 또 유입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 가운데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뉴진스 앨범이 또 컴백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최근에 뭐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드래곤의 계약 KJ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또 블랙핑크의 앵콜 투어 일정이 계속해서 좀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S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라이크 기획 이슈 이후에 이런 향후 이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터주가 1분기 호실적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를 내일 좀 살펴보자.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2분기에도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한번 담아보는 전략 세워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체크할까요? 네. 최근에 저 시장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시장 뭐 지수,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특히나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러한 또 업종들,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닝, 즉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그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가 또 건설기계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뭐 건설기계 업종, 뭐 두산 바켓이라든지 또 오늘 말씀드리는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이러한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지난 1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3%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뭐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북미 시장의 호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건설기계 업종 또 회사들의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제 북미 시장의 호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북미 시장에서 지금 기반 시설 공사가 지금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굴삭기 뭐 업체라든지 이런 건설 장비 업체들의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지난 2021년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추진 법안을 통과를 했고요. 이와 함께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프라 투자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미 공장 투자라든지 신재생, 뭐 인프라 투자 특수에 대한 수혜가 올해 내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건 수요의 회복이라든지 또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라든지 이러한 쪽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일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휴전이라든지 전쟁이 만약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또 우크라 재건 사업에 따라서 이러한 특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앞서서 보셨듯이 현대건설 기계나 현대 인프라코어나 그리고 두산바켓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도 한 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연중 거의 뭐 최고치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난 2018년도 19년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까지는 그 2018년, 17년 수준, 그러니까 호황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나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주가 최근 이제 저점 라인을 좀 형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7천 원 정도 선. 이 부분이 한 60일과 120일 이평선, 또 중기 이평선이 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한 5만 한 7, 8천 원 정도 선에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주가가 좀 6만 원대 이상으로 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최근 저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좀 손절 라인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받을 수 있는 모멘텀 많으니까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용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